예, 다 쓰는 MB 것이 맞다. 이렇게 증언하는 측근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죠.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최동영 다스 경리팀장, 그리고 다스 운전기사 겸 직원이었던 김종백 씨입니다. 근데 이 증언들보다 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녹취록, 음성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일부분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다스 부사장 이동영 씨가, 그러니까 MB의 조카죠.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 들어보시죠.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이명박 전 대통령 믿고 회사 자기 거라고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른 녹취는요. MB의 자금을 관리해왔던 또 다른 조카 김동혁 씨가 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시영이가 이상한 식으로 내놓으셨으니 난 모른다. 운영이 안 되게 된 거야. 음질이 좀안 좋죠. 김동호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영이가 이상은 회장 보고 140억 원 내놓으시오 했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이렇게 미뤘다. 뭐 이런 내용. 핵심 관련자들이 당시에 직접 했던 말들을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이게 파괴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이 녹취록들 도대체 어느 누구로부터 녹음된 것인가 했더니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겸 직원 김종백 씨였습니다. 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고 왔고 검찰에다가 이 파일들을 모두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김종백 씨의 얘기 오늘 뉴스쇼에서 직접 들어보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제 검찰 조사 몇 시간이나 받고 오셨어요? 6시간 받은 것 대여섯 시간. 일단 이 녹취록들 800여 개를 검찰에 건네셨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금 예. 보도로는 800여 개를 받아서 검찰이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아닙니다. 아, 제가 이제 이미 제출을 이제 검찰에 요구를 받고 이제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예. 컴퓨터,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걸 그거를 외장하드로 받을 때 예. 그 외장하드가 새 거가 아니고 기존에 누가 쓰던 거예요. 아. 쓰던 거고 또제 그걸 다운받다가 그 기존의 사진 뭐 애들하고 찍은 사진 뭐 예. 이런 뭐 제가 정비나 세차를 하면서 고장난 부분 같은 걸 미리 좀그 찍어놓은 거. 찍어놓은 거까지는 다 갖고 절대 그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중에 다스의 소유주나 그 횡령을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러니까 사건하고 관련된 파일은 몇개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10개 미만입니다. 10개 미만. 그러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두 개, 세개 정도 되는데, 예. 그것 외에도 파일들이 더 있단 말씀이네요. 한 7개 정도는. 예. 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지금 MB 측에서 나온 얘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녹음된 거라 의미 없다.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리던데요. 그건 검찰 조사를,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결과를 보십시오.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보라. 이 말씀이세요. 예. 예. 검찰의 수사가 지금 두 갈래죠. 하나는 다스 소유주가 누군가 하는 거. 다른 하나는 회사 자금 120억 원이 횡령됐는데 그게 진짜로 경리 여직원 소행일까? 아니면 다른 주머니로 간 걸까? 실소유주 짓인가? 이건데 예. 그 횡령액에 대해서 120억 원도 아니고 140억 원이다. 이렇게 진술하셨네요. 140억이라는 대화 내용에는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걸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한 20번 이상 들어야 돼요. 그냥 한두 번 들어갔고, 뭐, 절대 이거를 내보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게참 이상한 게 그냥 방송을 내놓고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잘못된 방송이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문자가 왔고요. 이 파일을 누구한테 받아서 듣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알려달라고 전화가 수십 통이 왔고요. 그렇고요. 그럼 지금 방송에 짤막짤막하게 공개된 세 가지 정도는 김종백 씨가 제공하신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루트로 간 거고 굉장히 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알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긴한 파일을 가지고 잘라서 몇 개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40억 원이 이 대화 녹취 중에 등장하는 140억 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김동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시영이가 이상은 회장 보고 140억 원 내놓으시오 했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대. 이제 이게 녹취록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 140억 원이 김종백 씨 주장처럼 횡령금이 아니라 BBK로부터 회수한 다스 투자금이거나 아니면 도곡동 땅 매각한 대금 돌려달라. 그 140억 원 아니냐. 이게 이제 언론의 지금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만 짤막한 몇 초만 그걸 듣고 그냥 그걸 내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 검찰 조사나 모든 수사가 예. 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오보군요. 그러니까 그 보도는 오보고 전체 김종배 씨가 가지고 있는 파일 다 들어보면 그 140억 원은 BBK 뭐 회수금이나 도곡동 땅 대금 아니고 횡령액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아, 이 녹음을 시작하신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18년간 근무한 뭐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걸 녹음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신 거란 말입니다. 이 녹음은요. 제가 근무할 때 녹음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아하. 정확한 이 녹음은 제가 다스를 2015년 1월 31일 퇴사 이후에 예. 이후에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예. 2016년 4월 24일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녹음을 하게 된 겁니다. 한 통의 전화 어떤 거였습니까? 김동혁 씨의 전화를 받고. MB 조카 김동혁 씨가 전화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다스를 그 당시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예, 예. 좀 도움을 받고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기 큰 형님이 다스에서 그 고철에 대한 그런 그 영어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는데 4월부터 대기업 큰 고철 회사로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시작이 됩니다. 아, 김동혁 씨의 형님이 예. 형님이 가진 회사가 다스하고 같이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예. 시작이 됐다. 예, 뭐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다스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예. 어떻게 된 건지 전원 사정을 알려달라 그래서 아하. 일부 좀 회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아 이거 뭔가 좀 내가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증거를 좀 예. 가지고 있어야겠군 하고 수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이게 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저런 정보를 꺼내려고 저한테 그냥 한 말인데 예, 예. 본인도 저한테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비밀을 좀 풀어야죠. 회유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밀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 지금의 이 증거가 된 것이다. 녹취록이 된 거다. 그러면 예. 김종백 씨,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사실은 확실합니까? 곧 검찰에서 밝히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다. 1%도 의심 안 하세요? 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뭐 녹취록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 너무 당연한 거였군요.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지금 MB 본인도 아들 이시영 씨도 조카 이동영 씨도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서울시장을 하셨고 네. 대통령을 하신 분이 예. 지금쯤이면 진실을 밝히실 때가 왔는데도 못하는 거에 대한 너무 저기 아쉬움이 있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 외에도 1%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확실했던 어떤 장면들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 제가 18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게 증거지 뭐 다른 게 증거입니까? 그냥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뭐 숨길 것도 없이 다 그냥 당연히 주인처럼 행세했다 이 말씀이세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자, 그럼 MB 것이 그렇게 100% 확실하다면 투자회사 BBK도 MB 겁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투자회사 BBK에 대해서는 제가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하. 97년도에 제가 입사를 하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회장님만 전적으로 외부에서 케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정황은 제가 잘 몰랐고요. BBK에 대한 건? 처음에는 몰랐고요. 예. 그 당시에 저희는 회사가 팩스가 1층에 하나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3층에 있을 때 무슨 뭐 BBK 관련 서류가 오면 밑에 직원 있으면 갖다 주고 없으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팩스기 앞에서 그걸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갖고 올라왔거든요. 예. 아, 그러면 뭔가 보신 게 있네요. 아니, 본 거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회사 업무인 줄 알고 팩스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고. BBK는 확실하게 써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일부 문서가 검찰에 제출된 걸로 상당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18년 동안 뭐 지금 운전기사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운전만 하신 게 아니고 MB1과 일거수 일투족 흘러가는 걸 다 지켜보신 분이에요. 식솔처럼 가깝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뭐 일단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정두원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 뉴스쇼에 나와서 대선 기간 동안 별의별 일이 많았다. 경천 동지할 일이 세 가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크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김종백 씨도 그런 경천 동지할 일들 18년 동안 뭐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시장 시절 그 때인가 언제인지 몰라도 청계천은 물을 흐른다 그 책이 발간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고 의원님이 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소소한 것들일 수도 있죠. 그 청계천은 물은 흐른다를 제가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 자서전 책 나왔을 때? 예. 대량으로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제가 혼자 가서 300권인가 500권인가 제가 혼자 가서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부스 올리려고? 가서 사라 그러니까. 사라 그러니까 샀겠죠. 예, 그러니까 예. 판매 부스 올리기 위해서 사오라고. 근데 제가 조금 그때 의아해한 게 굳이 서울에 큰 대형 서점을 가서 사라고 하는 이 이유도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거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로는 대형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집계가 되거든요. 자신들이 판매로. 대형 서점에 가서 사라. 이게 아닐까. 저는 이제 의심은 됩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그 항상 그 선거 때는 다스 직원이 일부 좀 지원 나갔고요. 등록 안 한, 선거 등록, 저 운동원으로 등록 안 한 채 막 가서 선거 예. 운동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예. 뭐 포항의 이상득 의원 국회의원 선거 예. 참여한 것만 해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을 이렇게 다 말씀 못하겠지만 정말 김종백 씨 입장에서 경청 동지할 일들이 18년 동안 꽤 많았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느끼는 일이에요. 예. 이거는 권력을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한번 지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수시로 느꼈습니다. 수시로 느끼셨어요. 알겠습니다. 김종백 씨. 140억 찾아오는 것도 그런 권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140억. 다른 투자자들은 다른 피해자들은 다 피눈물 흘리는데 오로지 지금 다스만 찾아온 거 아닙니까? 140억 원을. 예. 대통령이 관여가 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었겠는가? 국가 권력까지 개입해서. 지금 그 부분을 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검찰이 오늘은 그 다스의 전 격리 여직원이죠. 조모 씨 소환을 한답니다. 이제 120억 횡령을 한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분인데 이 네. 직원은 아세요? 그 97년도 입사 동기인데. 잘 아시죠. 이 격리 직원이 힘들어한다든지 억울해한다든지 뭐 그런 속사정 들어보신 건 없습니까? 아니 물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본인이 진짜 했다 그러면 그 이 회사에서 다닐 수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본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것도 아마 이번 참고인 조사들로 오늘 들어가면 아마 그 부분도 조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오늘 참고인 조사 가서 그것이 네. 누구 것인지 다 밝히고 온다고 합니까? 아마 지금의 이런 여러 정황들, 예. 참고인 조사들, 예. 그게 비자금이든 횡령이든 뒷받침되는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를 많이 지금 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진짜 이번에 그 검사님들이 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격리 여직원도 가면 그 증거들 들이밀면 뭐 빠져나올 다른 말할 방법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재임 시절 당선인 시절에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120억도 공소시효가 뭐 지금 언론에 나오면 2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예, 예. 아직 2월 21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계속 받았다고 우기면 바로 그 실형이 뭐 언론에 나오면 8년 이상 뭐 20년 이상이라 그러는데 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예. 곧 밝혀지라고 봅니다. 그걸 뒤집었을 이유가 없다.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하소연들을 하는 걸 들으셨나 궁금해서 지금까지는 유추하시는 거고 실제로도 예.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조금 그런 거는 제가 한 두세 번 느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데 나 너무 억울해 이런 느낌? 아니요. 그냥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참고인 조사 가면 이 여직원 뭐 본인이 지금 이 총대를 메고 그 감당은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예.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사실대로 말하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자,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사실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언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음성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공개하신 분으로서 지금 상당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두렵지는 않으세요, 이 상황? 아니 뭐 지금부터 지금에 와서 그렇다면은 뭐 시작도 안 했겠죠. 다양한 경로로 협박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뭐 읍소라든지 안 들어옵니까? 그런 건 없지만요. 그 확실하지 않은 보도를 언론에 내보내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니 왜 김종백 씨를 향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낼 게 뭐가 있죠? 이번 녹취 파일을 봐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자료가 자꾸 나가니까 보도를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듣는 시청자들은 더 이해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은 부분을 하나 발췌해가지고 보도 내보내는 이걸 보면서 마치 네. 지금 김종배 씨가 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막 흘리고 있는 사람이냥 오해를 받는 게 저 힘들단 말씀이시군요. 제가 지금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800개 아니라고. 예, 예. 근데 언론에서 800개 나가, 800개인가 뭐 800 몇십 개 나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당연히 저 같아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녹음했다고 생각을 하지 주위에서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보도가 나가면. 아까 그럼 그 방송에서 발표한 것들은 아주 일부분을 토막토막 낸 거라고 하셨는데 예. 전체 풀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분량이, 시간상 분량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분량을 들으면 전체를 다 들으면 그 토막토막 말고 전체를 다 네. 들으면 지금 말씀하신 다스는 누구 건지 횡령액이 20번 이상 20번 이상을 들어야 20번 이상 그때서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아. 왜냐면 그 대화 중에 예. A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B로 갔다가 갑자기 또 A로 들어왔다 뒤죽박죽되는 대화예요. 맥락을 알아야지만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대화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걸 다 설명하고 나면은 이게 다스 소유주가 누군지 횡령액이 120억 원이 아니라 140억 원이라는 것도 다 알 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언론에서 너무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조금 너무 심하게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하게 한다는 게? 막 집 앞에도 찾아오고 이래요?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막 옆집, 앞집, 집이 어딘지 물어봐가지고 막 찾아오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앞에서 지금 카메라가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제는 조금 철수를 많이 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기 있는 증언 감사드리고요. 그 MB가 검찰에 소환 요청이 오면 당연히 응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더 이상 숨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누구보다. 물론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18년간 이상은 씨의 운전